안녕하세요. 직감아입니다. 오늘 벌써 3강인데요. 이번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단기간 내에 아주 짧게 마스크를 마스터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이제 마스크 강의 시작합니다. 저는 도형을 가져올게요. ES 누르고 저는 또 사각형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에디트, 그 다음에 매그 폴리메시 3D 3단 콤보 기억하시죠? 자, 재질도 제가 좋아하는 회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Z 눌러서 양쪽 대칭. 그리고 이번에는 다이나믹시로 하지 말고 컨트롤 D로 디바이드를 올려줄 거예요. 한 5단계까지 올려줄게요. 이렇게 자잘하게 해야 스커핑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니까. 마스크는요,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은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칠해줘요. 그럼 뭐예요? 검정색이 칠해졌네요? 이거는 여기다 대고 이제 스커핑 해볼게요. 이렇게 검정색 된 부분은 아무것도 적용을 할 수 없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색 아닌 부분은 정상적으로 스커핑이 되지만 이 검정색이 칠해진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마스크를 반전을 해주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바깥에 클릭 하면은 반전이 돼요. 그럼 또 이 흰 부분에는 이렇게 스컬핑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은 스컬핑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마스크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스크를 한번 없애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이게 뭐였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이나믹시 활성화 시켜주는 그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마스크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컨트롤 누르고 바깥에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나믹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딴 데로 쓸 뻔했는데 이제 여기 컨트롤 누르시면 이 왼쪽 위에 바뀌어요. 이게 마스크 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뭐예요? 딱 봐도 동그라미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 마스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크기도 뭐 이렇게 납작한 원도 만들 수 있는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마스크가 되는 부분은 흰색이겠죠?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블러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보이시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블러 처리 돼요. 네? 알트. 컨트롤 알트 누르면 이렇게 진해져요. 보이시죠? 컨트롤 알트 누르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마스크를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적용시키면 돼요. 컨트롤 알트 누르면 이렇게 딱 절묘하게 나오고,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 컨트롤 알트 이렇게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아니면은 좀 날카롭게 만드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 다음 거 보기 전에 이 밑에 보시면은 또 이 마스크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개만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마스크가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부터 원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 여기 밑에 가셔서 센터를 활성화를 해주면 가운데에서부터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에 띵 띵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스퀘어를 눌러주시면 정원 동그라미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납작한 거 말고 동그란 거.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컨트롤 누르고 바깥에 드래그 드래그 해서 마스크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커브 마스크 커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스크 커브를 위에서 한번 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이 검정색 부분 있죠? 검정색 부분을 위주로 마스크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놔볼게요. 지금 이 X 눌러서 양쪽 대칭 좀 끌게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한 이쪽 부분만 마스크를 딱 매겨야지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럼 컨트롤 알트 반대로 이쪽 부분은 마스크를 뺄 거야. 이러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뭔지 감이 오시죠? 이쪽 부분 뺄 거야 하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심화 과정 이렇게 하는데 좀 둥글게 마스크를 주고 싶을 때 Alt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곡선이 생기죠. 또 Alt를 눌러서 이렇게 곡선이 되죠. 이렇게 동그랗게 마스크를 매기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Alt를 눌러가면서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Alt를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딱 직각이 돼요. 다시 여기서 알트 짜라나 이렇게 직각도 만들 수 있는 곡선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자를 만들고 알트 누르면 이렇게 직각 그리고 알트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둥근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또 알트 이렇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용을 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에 하면서 마스크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라쏘라고 있어요. 이 라쏘 툴은 진짜 많이 사용해요. 완전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막 문양 같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번개를 만들고 싶을 때 이걸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번개 모양 짠 해서 컨트롤 누르고 반전 시켜준 다음에 뭐 무브 툴로 이렇게 올려줘서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순식간에 번개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라쏘 툴로 막 만들 수 있는 거는 완전 무궁무진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곡선 아니 뭐 S자 뭐 만들 거고 뭐 S자의 뭐 주변에 뭐 동그라미 문양도 넣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Alt를 다시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이걸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고 라쏘 툴도 컨트롤 알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한 요 부분만 좀 뺄 거고 좀 이상하네 이렇게 요 부분만 좀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렇게 좀 뺄 거고 그래서 또 반전 시킨 다음에 뭐 또 아까처럼 뭐 무브로 이렇게 좀 당겨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양을 만들 거라든지 이렇게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엄청 이쁘겠죠? 지금 막 완전 대충해서 그렇지 얼마나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거를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스크에서 또 알아볼게요. 마스크펜 아까 처음 그거거든요? 처음에 컨트롤 이렇게 칠해주는 거 이걸로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하트도 이렇게 칠해가지고
펜, 펜이라는 거.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이것도 뭐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는 네모로도 많이, 네모도 되게 많이 쓰죠. 네모로 이렇게 마스크를 입히는 거. 컨트롤 알트 눌러서 가운데 이렇게 빼준다든지, 이렇게 빼준다든지, 이렇게 빼서 해준다든지, 반전시키고, 요것만 땡겨준다든지, 이렇게, 요런 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 마스크 하나면 되게 엄청 많은 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자기가 진짜 막 만들려고 했을 때 그, 퀄리티도 달라지고, 괜히 쉬운 거를 멀리 돌아가는 경향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라소 틀, 그리고 이거 펜, 커브 틀,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들 다 만져보면서 한 번씩은 꼭 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스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짧고 굵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강의는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